장모님은 밖으로 나와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립니다. 장인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 그날 오후 결국 장모님은 자리를 펴고 누우셨습니다. 가족들은 선뜻 집 안으로 들어가질 못합니다. 폐암 말기 판정을 받고도 끝까지 자식들에게 숨길 정도로 강인했던 장인어른. 집안 곳곳엔 아직도 그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미국 사위를 위해 장식한 한쪽 벽면, 그곳에 자리한 사위의 선물들. 말은 통하지 않아도 벤과 윤선 씨에게 각별했던 장인이었습니다. 아니, 아빠가 굉장히 살고 싶어 하시는 의지가 되게 강하셨었어요. 왜냐면 아기들이 어리니까 아기들도 더 보고 싶고, 지금 돌아가시면 아기들이 할아버지를 기억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이든이 한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만이라도, 그때부터 벤이 굉장히 우울했어요. 방에서 잘 안 나오고 표정이 뭐라 그럴까, 그때 찍은 사진 보면 눈물 나요. 벤이 한국의 남자라거나 장인어른 한 사람인데. 사위를 위해 영어를 배우고 넓은 마음으로 품어줬던 장인어른. 그는 한국에서 벤에게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We kept our relationship a secret from her parents for a very long time. She initially thought that her dad didn't like Americans. But he was very accepting about it. But that allowing me to marry his daughter, that I'm very thankful for. I love you, I miss you, wish you're still here. Yeah. One of the big things I miss about having him is he and I like to drink soju together, you know? So that's lacking now. I don't have a soju drinking buddy anymore. My brother-in-law can't drink. 장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벤이 써서 전한 편지에는 감사함과 함께 남은 가족들을 지키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벤의 가족이 장인과의 추억이 가득한 이 집에 들어온 것은 장인 어른이 세상을 떠난 직후였습니다. She was really worried, especially it's a big house. She's by herself. My presence here as a man makes my mother-in-law feel safe and secure. And that's great to me. 장인이 특히나 아꼈던 개, 텐디를 돌보는 것도 이제는 벤의 몫이 되었죠. I would have liked to have all the dogs, and they wanted to sell this one too. But it's kind of my last connection to my father-in-law. So she's my buddy too. 며칠 후. 가자. 아내 윤선 씨가 아이들을 데리고 외출을 하는데 아내는 깜깜무소식. 이렇게 단둘이 남게 된 벤과 장모님. 어색하셔서 그러나 장모님은 방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결국 장모님께 다가가는 벤 서방. 장모님. 배고파? 아이고, 장모님 또 당황하셨네. 그럼 뭐 먹어? 뭐 먹어야 돼? 윤선이한테 얘기해. 선. I'm going to park for food. Yeah. 하하, 사위는 장모님을 걱정한 건데
오늘도 두 사람 어김없이 어긋납니다. 그 한마디 남긴 채 벤은 마트로 향하고 배고픈데 어떻게 하라고 물 달라고 먹지도 않은 음식 헝그리면 배고파 그러는데 밥을 이렇게 차려줄 수도 없고 먹지도 않는데 말은 그렇게 하시지만 사이가 배고프다니까 또 바로 일어나십니다. 그 시각 먹거리를 사러 마트에 온 벤 서방. 네, 안녕하세요. 마트에 오자마자 가장 먼저 들른 곳은 고기 코너. Is this one plus one? 오, 섬세한 체크. 영어로 하시면 힘든데. 본인은 다이어트 중이지만 장모님 기운 찾으시라고 고기 사서 갑니다. 여기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알고 보면 착한 사이라니까요. 차차라. 오, 장모님이 드실 막걸리에 과일까지 살뜰히 챙겨 담았네요. 그렇게 사이가 열심히 장을 먹고 집으로 향하는 시각. 오, 장모님 어느새 밖으로 나오셨네. 가, 너 때문에 짓잖아. 가. 불평은 하셔도 장모님도 사이 걱정 많이 하십니다. 조용해, 조용. 조용. 그게 아니라 이왕에 불을 피웠으니까 이거 좀 갖다 더 넣어야지. 안 되겠다. 따가워. 밴더러 하라 그랬지 안 되겠는데 따가워가지고 갈고리 좀 장모님 밴서방 없으니까 허전하시죠? 이렇게 마음은 있지만 계속 엇갈리기만 하는 두 사람 과연 오늘은 친해질 수 있을까요? 파이어워크스 인터넷하는데 2시간씩걸요 It's like Christmas 풀릴 듯 풀릴 듯 풀리지 않는 장모님과 사위의 관계. Han, can you go get some stuff, please? No, I will not. Because I said I will not. 좌충우돌 설무지 벤 서방의 한국 적응기 기대해 주세요.